네, 다음 주 시장 전망해보는 내일장 촉 시간입니다. 자, 이번 주 증시 초반에는 좀 관망세가 짙었는데 후반 들어서는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.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지수는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주도주는 딱히 없는 그런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? 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, 코스피가. 그리고 네. 나서 조정을 좀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오늘 거의 이제 그 하락한 만큼을 되돌리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양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네. 다만 지금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은 업종이라든가 종목의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네. 결국 아직까지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남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사실 뭐 어제 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무게가 기우는 쪽은 미 연준의 정책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분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또 하나의 이제 이벤트, 중요한 이벤트죠.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미 연준의 FOMC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연준의 어떤 기조가 크게 변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뭐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방향, 우리나라 증시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어떤 그 돌파 시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역시 이번 주에 좀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하락 이후에 네. 그러니까 반등의 과정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종목 이런 쪽에 좀 무게가 많이 실렸었어요. 네.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환매의 어떤 양상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이런 그 종목이라든가 코스닥 쪽에서의 무게가 좀 실려 있다는 부분들이 나타났고요. 네.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조금 그 고점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그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춤하면서 이런 외부 변수들의 영향이 코스피 지수의 추가 상승에 좀 걸림돌로 작용을 했고 지수가 좀 벽에 부딪히는 모양이 나타나면서 네. 상대적으로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는 부분입니다. 결국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오는 종목이라든가 소외된 종목이라든가 뭐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순환매 어제 오늘 뭐 보면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갑자기 툭툭 튀어 오르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. 네. 그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역시 시장의 흐름들이 아직까지 종목 쪽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덧붙여서 시장의 좀 스타일의 변화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네. 최근에 미국장에서도 이제 기술주라든가 성장주에 반등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네. 조금 시장의 어떤 스타일이 좀 변화할 수 있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좀 경기 민감주들이 강했다면은 이런 쪽으로의 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시 경기 민감주 쪽에 성장주 쪽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. 시장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직은 종목별 장세 조금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고 가야 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들어봤습니다. 자, 다음 주에 이제 연준 FOMC도 있고 한데 다음 주 좀 주요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? 사실 이제 뭐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는 역시 그 연준의 FOMC인데 그 이전에 12일 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. 뭐 다음 주는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인데 네. G7 정상회의가 있죠. 네. 사실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G7 정상회의는 코로나19의 충격 회복이라든가 또 기후 변화 문제 이런 부분도 의제가 굉장히 뭐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정상들의 의견들이 거의 일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합의를 이룰지의 그 여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.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16일 날 이제 중국의 5월 산업생산이라든가 고정자산 투자, 소매 판매 같은 실물 지표들이 나옵니다. 이게 지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.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올 미국의 CPI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탄력은 조금 둔화가 되고 있어요. 네.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중국의 이런 그 실물 지표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15일, 16일 역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의 FOMC가 있습니다.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테이퍼링이죠. 그쵸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난 4월 그 의사록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테이퍼링의 논의가 구체화되느냐의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역시 촉각이 곤두세워질 것으로 보여지고요. 다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. 다만 일정 시점이라든가 또 이제 조건에 따라서 조건부로 뭔가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일 날 이란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은
지금 이러한 이번에 대통령 선거의 국면을 보면은 핵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반미 강경 보수파의 승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만약에 보수파가 정권을 잡을 경우에는 미국과 갈등이 또 심화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될 수가 있고 결국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가에 또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번 이러한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또 요인 중에 하나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수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유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? 그렇죠. 일단 네. 뭐 아무래도 이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가의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. 네, 미국과 이란의 또 갈등 여부도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.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간밤에 1.44%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. 일각에서는 또 너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FOMC에서는 좀 뭐,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 봐야 될까요? 결국 이제 앵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. 통화정책의 정상화 여부인데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 5월 CPI가 굉장히 좀 이제 예상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는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. 네. 사실 이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는 이러한 그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OMC에서는 결국 연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다시 한번의 확인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불확실성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겁니다. 네. 결국 이런 부분들,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이번에 또 좀 논의가 되고 결국은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는 아마 이제 늦여름이나 가을 정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뭔가 결정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라든가 내년 연초쯤에는 이제 시행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시장의 이제 지금 컨센서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충족시킬지 여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좀 시장의 안정화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팀장님의 분석 잘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